궁금한 얘기를 하자면 사랑이 기반이 된 결혼을 원하는 거라면 저는 이미 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결혼 생활하면서 그런 본 모습이 나올 일들이 얼마나 수두룩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취직도 하셨으니까 능력껏 잘 일하셔갖고 좋은 짝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자분을 보면 너무 웃기는 게 지금 원래 능력이 여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럼. 근데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개구리 버리고 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가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본인 인생에 정말 얘랑 결혼했으면 정말 그냥 어우 끔찍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이 커리어 앞으로 아주 착실하게 쌓아나가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그 자리 지키세요. 사랑 때문에 버리지 마세요. 너 저분 어떻게 알아? 우리 동아리 선배. 오빠 좋아해요. 나한테 너는 귀여운 동생인데 그만 울어. 넌 날 그렇게 모르냐? 뭘?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하나 봐. 너무 늦었니? 같이 있으면 너무 설레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이라 같이 있으면 이제 편해서 뭐 못할 게 없는 사람이라 되게 고민하고 부러워서 뭐가 의심했던. 진짜 사랑, 뭐가 진짜 사랑인가 했는데 이분이 장문의 후일담을 보내주셨습니다. 장문의 후일담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재 오빠가 23살에 평생 쓸 운을 다 썼다. 고 얘기할 만큼 두 사람의 고백을 받았던 고민녀입니다.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면요. 남사친이 제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랑 제대로 데이트 한번 하자. 제대로 데이트 한번 하자. 뭐? 데이트? 야, 우리가 무슨 데이트야, 데이트는. 아니, 너랑 같이 다니면서 나 혼자 설레고 나 혼자 착각했던 그런 거 말고 진짜 데이트다운 데이트 한번 하게 해줘. 내가 선배 좋아하는 거 알잖아. 알아. 그래도 너 아직 선배랑 사귀는 거 아니잖아. 그 전에 나한테도 한 번만 제대로 된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정은 언니의 조언대로 남사친과 선배 둘 다 데이트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남사친과의 데이트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톡 보냈다. 미안한데 내일 우리 만나기로 한 거 말이야. 도저히 못 만나겠어. 도저히 못 만나겠어. 어떡해. 왜? 왜지? 너랑 데이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없어. 그래. 말도 안 되는 일 같고. 그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선배고 그걸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너랑 데이트하는 거 진짜 아닌 것 같아. 데이트 약속을 밀어버리고 피했습니다. 저는 현재 선배와 만나고 있고 남사친은 친구로라도 곁에 있겠다고 한 상태예요. 제 인생 최대 고민을 예쁘게 봐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네. 약간 자기 자랑 같은 똑같은 생각을 저랑. 그런데 전 한편으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왜요? 데이트를 해보라는 조언대로 했더니 자기 마음이 좀 더 명확해진 거죠. 확실해졌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확실히 길이 두 갈래에서 고민하다 한쪽 길로 정해졌잖아. 이거는 뭐 후일담 중에 가장 깔끔한 후일담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요? 귀엽네. 아무튼 아름다운 사랑하세요.